우리 민족의 무장 독립투쟁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는데요. 그중에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폭탄 의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1923년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폭파, 조선총독부의 핵심 기구인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날아든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일제경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뒤이어 1926년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당시 꺼져가던 민족혼에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진행된 천장절 및 일본군의 전승 축하식에 폭탄을 투척, 일본군 대장을 즉사시키는 등 일제 수뇌부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침체되었던 임시정부가 다시 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보다 무려 12년이나 앞선 폭탄 거사가 있었습니다. 여자 폭탄범으로 대서특필된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고요한 강산에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맹렬한 소리가 탕하고 고막을 울렸다. 고요하던 평양 시내를 발칵 뒤집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놀랍게도 여자 폭탄범. 만 32살의 임신부 안경신이다. 그녀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항상 이제는 이렇게 무력을 응징해야만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또 여론도 환기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 1920년 당시 평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신문을 살펴보던 중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 의원단 환영 기사. 100여 명의 미국 의원단이 현지 시찰을 위해 필리핀, 중국, 일본 등 동양 3개국을 순방하는 일정 중 방한한다는 보도다. 소식을 들은 안경 씨는 폭탄 거사로 대대적인 시위를 촉발시켜 미국과 세계 여론에 한국 독립을 호소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임시정부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 청원, 외교적인 활동하면서 또 국내에서는 여론을 환기시켜서 우리가 독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세계 여론에 보여줌으로써 세계 여론이 왜 여기서 폭탄이 터뜨려졌지, 왜 저런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관심을 막 가지게 됐네. 이 엄청난 거사를 감행한 안경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네네, 맞습니다. 네, 들으세요. 가족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된 사진도 남아있지 않은 안경 씨. 수소문 끝에 그녀와 특별한 관계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모가 되시죠. 이모 할머니요. 고향이 평안남도인 이들은 6.25 전쟁 때 자료가 모두 유실돼 공식적인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사진밖에 없네요. 저희 아버님 되시거든요. 그러나 남편에게서 들은 이모에 관한 얘기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모는 무섭지도 않은가 봐. 이렇게 빨래 뭐 속구리에다가 저기 태극기를 담아가지고 옆구리에다 끼고 나눠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안경신의 독립운동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그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 대한 애국부인의 검거 기록에서다. 검거의 건 그래가지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안경신 선생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국적인 비밀결사 항일 여성단체
대한 애국 부인회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1919년 전국에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지던 당시 평양에서 적극적으로 3.1운동에 가담한 안경 씨. 이후 대한 애국 부인회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안경 씨는 본부에서 모집한 군자금을 상하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교통부원, 즉 일종의 비밀 공작원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한계를 느낀 안경 씨는 직접적이며 적극적 투쟁 방식인 무장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의 통치기관 파괴와 요인 암살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광복군 총영에 합류한다. 강력한 무장투쟁을 전개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일본군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연사무소를 습격을 하고 또 행정 그 단위 그 조직을 습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일본 조선총독부 사이에서는 벌벌 떨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무장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20년 8월 3일 지령을 받은 안경신과 결사대원들은 평양으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일제의 상징적 통치기관인 평양경찰서와 평남도청이었다. 치마폭에 숨긴 것은 다름 아닌 폭탄. 그리고 뱃속엔 아기가 있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평남도청을 향해 나아간 안경 씨는 화약 심지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나는 일제 침략자들을 놀라게 해서 그들을 섬나라로 철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곧 무력적인 응징, 투탄, 척살, 사살 같은 일회적 효과가 크게 주요할 것으로 믿고 있다. 독립투쟁가가 많이 있고 여성투쟁가도 수없이 있다. 그러나 안경신같이 시종일관 무력적 투쟁에 앞장서서 강렬한 폭음과 함께 살고 죽겠다는 야멸찬 친군 처음 보았다. 날카로운 몸이지만 결국 자기 한몸 희생해가지고 우림적 독립과 그 우림적 해방을 정치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결심하신 것 같아요. 폭탄 거사 후 무사히 피신했던 안경신은 그러나 몸을 숨긴 지 7개월여 만에 일제 경찰에게 체포된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12일 정도 된 갓난아기와 함께였다. 안경 씨는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법정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투지. 그녀는 오히려 재판장을 향해 꾸짖었다.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운동을 하여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죄냐? 결국 안경 씨는 임시정부의 투서가 참작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그녀에게 찾아온 또 다른 슬픔. 다시 만난 아기는 눈이 멀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면회를 갔더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기를 그 감옥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를 덮어줄 이불도 하나 없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얇은 거를 하나 그 신생아죠 그걸 이렇게 싸고 안고 있는데 얼마나 추웠으면 눈이 다 실명이 돼 있더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례 들어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기 많습니다. 얼굴은 좀 너무 희미해서 보원해 보려고. 일제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 대한의 여장부 독립투사 안경 씨. 그러나 남은 것은 오직 신문 기사 속 이 희미한 사진 한 장이 전부다. 그녀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까? 안경 씨의 얼굴의 윤곽선을 표현하는 작업부터 시작됐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우선 지금 그 같은 신문상에 나타내는 다른 이미지를 보면 실제 사진이라는 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독립운동가 안 선생님의 그 이미지는 마치 그림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찾은 작업실. 일제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 대한의 여장부 독립투사 안경신의 얼굴이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두개골의 모양과 광대뼈, 턱뼈는 물론 치아의 모양까지 고려한 정교한 표현이 더해졌다. 또한 코와 인중,
입술 부위 등 각각의 근육 모양을 고려한 표현으로 이목구비와 윤곽은 선명해지고 현실적인 균형감이 더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일제의 통치기관을 무력으로 응징한 임신부 안경신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앞으로 우리 무장 독립농사에서 사실 찾아보면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조명을 받고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의 수도 도쿄 한편에는 조금 특별한 박물관이 하나 있다.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한복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일 간의 참된 역사를 가르치고 전시할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문을 연 이 고려 박물관은 한국인이나 제일교포가 아닌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初めは私たちは韓国に女性独立運動家がこんなにたくさんおられるってことを知らなかったんですね。 もともとは女性の運動家というとユガンスンを一人ぐらいしか詳しくは知ら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んなにいるんだっていうことを聞かされて、一体どんな方たちが。 작년 초 이들은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는 시화전을 열었다. 일본의 심장부 도쿄 한복판에서 열린 이 특별한 시화전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これ私が書いたこんなちょっとひどいですね。この特にこんなような方たちが印象深い人たちです。 우리에게도 낯선 인물들이 꽤 보인다. 고려박물관 소속 조선여성사 연구회. 이들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한국의 여성항일운동가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일본인들. 그들은 왜 한국의 여성 독립운동가에 주목하는 것일까? 日本ではほとんど資料もないです。独立運動家に関することもそうですし、朝鮮女性の資料もほとんどないです。在日の方の資料も少しはありますけども、その資料を探るところから今始まってるみたいなところもありまして。 한 달에 한 번 토론회를 겸한 모임을 진행하는 조선 여성사 연구회. 오늘은 특별히 제일 한인들의 역사와 삶의 흔적을 탐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진정한 준비라고 이들은 믿고 있다. 조선시가 결국은 일본시의 裏返しですよね. 그러니까 조선시의 리메을 보면 일본이 식민지 정책으로서 어떤 것을 했다는가가 確実なものは分かりますね。そういう意味で朝鮮史を掘り下げることが必要だなと思うんだけども。 한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불꽃 같은 삶을 잊지 않고 되새기려는 노력은 우리 가까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특별한 시화전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의 한 미술관. 전시 중인 작품은 모두 여성의 굴레를 뛰어넘어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여인들의 삶을 시와 그림으로 담아낸 것이다. 이분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이름 석자라도 기억해야 되는 그 우리 결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일단 이분들을 알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라는 형식으로 이런 작업도 그리고 서예전, 그림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전을 찾는 이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에 눈길을 떼지 못한다. 잘 몰랐어요. 이제 새로운 발견이고 또 우리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지금까지 총 100명의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시로 담아낸 시인. 음용지 잘라 혈서 쓴 항일의 화신 남자형.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온 천지가 부들부들 떨었다네. 갓난 피똥이 끌어안고 외경에 잡혀 철창 속에 갇혀서도 빼앗긴 앞으로 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시로 담아내는 것이 목표다. 이윤옥 시인은 발로 뛰며 시를 쓴다. 독립투쟁의 현장을 찾는 것은 물론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다. 아유, 너무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네. 점점 예뻐지시네요.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건강하세요? 네네. 아이고, 괜찮아요. 여기 좀 잠깐 흐트렸는데. 되게 아주 깨끗이 예쁜데요? 예. 네. 깔끔하고. 만 13살의 나이에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에 입대한 후 광복군 활동까지 이어가며 항일 독립투쟁에 나섰던 오희옥 여사. 아직도 그때의 기록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네, 몇 분이 다 찍지라고. 여성 독립운동가 시집 쓰면서 생존에 계신 분 이제 그 추적해서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그 오희옥 지사님 만나 뵙고. 사실 오희옥 여사의 집안은 할아버지부터 부모, 언니와 본인에 이르기까지 3대가 독립운동을 이어온 독립운동가 집안이다. 어머니시고. 네. 우리 언니.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했던 아버지는 물론 독립군에서 활약한 어머니를 비롯해 여성 광복군으로 활약한 언니까지. 특히 가족의 여성들이 모두 당당한 광복군이었다. 언니 여기 빨고 오희영. 임시정부 기념사진 속에서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자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희옥 여사는 선전활동과 문화활동, 첩보활동 등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길가에서 화학생 같은 걸 선전하고 일본 놈들의 악한 그런 증상을 선전하고 그리고 또 정보 수집도 도로 가서 하고요. 우리 저 후방에 이제 일본 부대들이 접근했는데 거기 이제 원래 가서 연락 편지 같은 것도 전달하고. 1940년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광복군에는 많은 여성 대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무장투쟁의 당당한 주체였다. 훈련은 다 받고 5위급할 때는 정말 전투 참전해야죠. 총도 쏘고 막 그러죠. 총 두고 쏠 같이 전쟁할 그런 마음이었죠. 한말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부터 시작해 여성 광복군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총칼을 들고 일제에 항거한 여성들의 무장 독립투쟁은 끊임없이 그 맥을 이어왔다. 똑같이 광복군 대원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항쟁 의지가 굉장히 그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